자, 그 다음에 이제 2부. 2부는요, 이제 앞으로 또 위원사회와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가 또 있어요. 자, 근데 이번 네 번째 주제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예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군복무를 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불의의 사고 아니면 뭐 기타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면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면제받은 분들은요, 징병검사를 한그 다음 해부터 민방위로 편입되는 거 알죠? 징병검사 받은 다음 해부터 민방위 편입이에요. 그군 면제자들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면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징병검사 다음 해부터는 민방위 편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관련한 위헌 심리가 1999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있었어요. 심판 대상과 관련된 법조문은요, 제대군인과 자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요. 이 규정에 의해서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 가름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 전형 또는 면접시험 득점의 이를 가산한다. 는 내용이 있고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만점에 대한 가점 비율도 있었어요.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요,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들은 전부 다 2년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직업군인들은 전부 다 2년이 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군인만 우대하는 정도만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부 기업에서요, 그 특히 약간 그런 그 방산업체들 있죠. 뭐 방산업체든 뭐 군인과 관련된 업체들 있죠. 이런 데군 협력업체 이런 데들과 관련해서는요, 그 직업군인 출신자들에 대한 특별전형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산점은 안 되고 아예 그 전형을 나눠서 따로 선발해요.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활동하고 있는 BJ고요. 그래서 그 국가공무원법에도 또 있어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 그 공무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신규 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자, 근데 이거는 자, 공무원에서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유공자는 예우해 주는 게 맞아요.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해줘야 되겠지만 모든 제대군인들을 예우해 주는 거는 예, 이게 위헌이 된 요지는 충분해요. 자, 병역법에 따라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지녀야 될 의무예요. 군복무는 의무예요. 물론 그 건강적인
가정환경적인 문제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분 컨셉은 아닌데? 헌법 제39조 2항에서는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서 지우는 게 아니고 법문 그대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만 금지하는 거예요. 가산점을 주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대군인 그 동법 시행령 그 가산점 제도는요, 일본 경제제재는 오늘 주제에 해당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좀 일단 미룰게요. 이러한 헌법 그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서 그 제대군인들한테요, 보상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 자, 근데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중립 성향 나와요. 그래서 다만 제대군인이라고 해서요,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제대군인들이 국가 유공자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유공자는요, 보훈 정책 차원으로 대우를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군복무를 했다고 해서 어차피 대우를 똑같이 받는 게 맞을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한민국 남자의 거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돼요. 나도 병사로서 1년 10개월 반을 22.5개월을 내가 만기 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다 보니까 나는 지금 민방위고요. 그래서 이 군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남녀차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녀차별이 돼버리고, 그리고 현역 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 모 드링크 광고처럼요, 뭐냐, 이거 숟가락으로 이걸 가리고, 3, 5, 7, 3, 4, 7,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군대 못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냥 거기서 뭐냐, 시력표 안 보여가지고 3, 5, 7, 3, 4, 7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의욕이 넘쳐. 하지만 그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냐, 그 카드 찍으면 군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5급 제2 국민력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군대를 가고 싶은데, 정말 그 병역법에 그 명시된 그 신체 등급 그 구조에 분류에 따라서 5급 제2 국민력이 나올 수 있어요. 5급 제2 국민력 판정 받으면요, 징병검사 다음 해부터 민방위 훈련 가시면 돼요. 민방위 교육 가시면 돼요, 그 다음 해부터. 그래서 가끔 민방위 교육 가면요, 가끔 젊은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쟤네들 면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요, 국가 유공자의 아드님들은 제2국민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명만. 아마 한 명일 거예요, 국가유공자 아들. 한명 정도 제2국민력 혜택이 돼요. 한 명은 안 가게 돼. 그런 경우도 이제 민방위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공익들은, 공익은 아마 그 공익 복무 마치고 그 다음에부터 아마 민방위 편입인 걸로 알고요. 상근예비역이나 방산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전역 소집 해제 다음에부터 이제 예비군을 가면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현역 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징병검사 판정 결과 그리고 학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중졸 이상이면 전부 징병검사 대상이에요. 중졸 이상이면 다 군대 가야 돼요. 대한민국 현재 의무 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죠.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마치면 병역 의무를 지게 돼요. 의무 교육을 마치면. 그리고 병역 수급 사정에 따라서 그 입영 신청을 하고 싶어도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 부대별로 편제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병역 수급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요. 예전보다 군대 가는 것부터 무슨 취업 경쟁이야. 그래서 그 병역 면제자하고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수도 있어요. 아, 칠판이요? 우리 집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차별하는 제도인 거고요. 그 공무단인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을 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공직 취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여성이나 신체 장애자 등의 평등권 및 공무단인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와서 이 공무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항.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위헌 조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04년이었거든. 2004년에요. 이제 그 대통령 탄핵 부결 결정이 난지몇달 지나서예요. 이때 이제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가 있는지를 심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좀 길어요. 관습헌법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내용은 길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나라의 수도는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행정 수도는 그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진 수도를 새로 건설한다는 거야. 수도를 이전한다는 거겠죠? 근데 자,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1948년 7월 10일에 제헌헌법의 채택을 통해서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성문헌법이란 말 그대로 법전에 글로 쓰여져 있는 법이에요. 이게 성문헌법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헌법상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해요. 분명히 부족한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것이고. 헌법은 간결성, 함축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헌법전에는 기대되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이를 불문헌법이나 뭐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인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성문헌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헌법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관습헌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문율 있죠? 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지켜야 될 것 같은 불문율. 그래서 이런 위헌 행정수도 왜 수도 이전이 안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법률 상담까지는 안 돼요. 제가 법이라도 전공했었으면 내가 그 뭐냐 로우킴님처럼 그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걸 상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관습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관행이나 관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 그리고 그러한 관행을 국민들이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관행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한 가지를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이러한 관행이 국민들의 승인이나 확신, 아니면 국민들의 합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적 합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자면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라는 조항은 없어요. 문자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습헌법에 관련된 이 조건, 네, 비춰서 볼 때요, 현재 서울은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수도 역할을 한 지가 2600년이 훨씬 넘어요. 1397년 7월 17일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로요, 그 이후에 1397년부터 바로 서울이 도읍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서울로 도읍을 옮겼고 잠깐 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태종 때 도읍을 서울로 정착을 시켰고, 그 이후로 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1997년에 막 그 서울 600년 타임캡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국가 생활과 관련돼서 규범적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이 수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600년 넘게 규범 아닌 규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행이었다고 평가가 되는 거야. 계속성이 인정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지속이 돼가지고 중간에 수도를 옮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조선의 건국 초기에 정종이 잠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긴 적은 잠깐 있었지만 그거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피난 간 거, 그거는 이제 그 분조를 한 것이고 그 전시로 인해서 수도를 잠깐 피한 거지 수도를 옮긴 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도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을 뿐이지 아예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진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그렇게 600년을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합의를 이미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생활 중에서 기본 오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헌법, 헌법은 성문 헌법과 같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대통령제와 관련된 개헌이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요, 헌법 개정사항인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순 법률의 형태를 실현해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관리를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은 국민투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사항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헌 사례를 조사한 것 중에서 여섯 번째 사례가 있어요. 바로 호주제예요. 호주제는 2005년 2월 3일에 심리가 된 거고요. 당시 지금은 이제 법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 민법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어요. 민법 당시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계한 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호주가 된다. 제781조에 의해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가 있어요. 처는 부의 가, 그러니까 부인은 아내는 남편의 가문에 입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가문으로 입적할 수 있어요. 아내가 호주가 되면.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도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조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호주를 승계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나는 호주를 승계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 아내 될 사람이 호주를 승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내 쪽의 집안에서 호주를 승계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 집이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 또는 유지하고 이러한 집가를 원칙적으로 직계 비속 남자에게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였던 거야. 그래서 호주는 집안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권한은 축소가 됐어요. 하지만 강제적 가해 구성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 관계의 강제 형성, 가해 승계라는 호주제의 요소는 엄연히 존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민사 실제 법적 효과를 지니게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친가의 가족으로에서 시댁 또는
부가의 남편 가문의 가족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차별점이 생겨요. 만약에 자녀가요, 부모가 이혼할 경우는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엄마를 따라서 재혼, 근데 이혼했던 엄마가 아빠랑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 새아빠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새아빠하고 그 재혼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를 꾸려요. 하지만, 재혼한 집안의 가족이 될수 없다는 거야. 아빠를 따라갔고, 아빠가 재혼할 경우에는 이쪽에 가족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엄마 쪽으로 따라갈 경우는 이걸 못 따라가는 거야. 자, 현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정착이 됐고, 가족관계 또한 한 사람의 가장이나 그에 복속하는 가족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사회의 분화에 따라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호주제가요. 설사 이제 북의 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례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을 해도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는 관계가 없이 남계 혈통 중심의 가문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의 뿌리가 박힌 거야. 특정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개인하고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 제778조는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자격권을 외면한 거예요. 개인의 존엄성에 반하고요. 호주주의의 획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거예요. 남녀를 차별한 거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민법 제826조 제3항의 본문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화 그리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 대상이 된 조항들 다 헌법에 모두 위배가 된 거예요. 결정사항. 호주 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참고할 점은요. 호주 제도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법률을 새로 제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2007년 5월 17일 공표를 했고요. 2008년부터 시행을 해서 기존 호적 제도가 아니라요. 1인 1적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마다 별도의 등록부가 있고요. 첫째, 부성주의 원칙을 폐지했어요. 물론 지금도 기본 원칙은 우리는 태어나면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하는 시점에 부부가 합의할 경우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성을 다르게 쓰는 건 금지돼요. 예를 들어서 아들은 아빠 성을 쓰고 딸은 엄마 성을 쓰는 그런 건안 돼요. 자, 이 제도에 의거해서
최진실 씨의 아드님하고 따님은 당시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의 성을 따라서 그 원래 조환이 조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최환이 최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엄마의 성씨로 바꿨어요. 둘째, 재혼하게 될 경우 그 엄마의 자녀들은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셋째, 양자로 들이려는 자녀가 만 15세 미만일 경우는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서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양아들이나 수양딸을 들이게 되면요, 성을 바꿔줄 수 있어요. 본적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소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그 제도까지 적용을 할 가능성은 뭐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법과 관련돼서 뭐 알아두면 나쁠 일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오늘 위헌 사례가 결정됐던 이첫 번째 동성 동본과 관련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가야 쪽에서요,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가 서로 결혼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가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예요. 왠지 아시죠? 금관가야의 시조가 김수로왕이었고, 그리고 그 김수로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는 허황욱이었다는 거야. 우리식의 이름으로 허황욱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가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던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결혼해요. 지금은 그냥 결혼해요.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하고. 지금은 너무 이제 멀고도 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해요. 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2부까지 끝났어요.